키를 못 잡고 둥둥 떠나드는 마음이 어디엔가 내려앉아 작은 싹을 틔웁니다. 누군가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꽃이 되고 나무가 되어 자라죠. 관계를 맺는다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갈팡질팡 방황했던 하루였나요? 잠시나마 우리 서로에게 뿌리 내리고 쉬어갈 수 있는 아늑하고 초록초록한 그늘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저는 스페셜 DJ 헤이지입니다. 4월 5일 초록초록 식목일 첫 곡으로 어반자카파의 궁금해 듣고 오셨고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라디오계의 소나무 DJ 라송 대신 오늘은 스페셜 DJ 저 헤이즈와 함께합니다. 사실 이 대러브게임의 한 회차를 책임진다는 건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또 스페셜 DJ로 소연 언니 자리를 대신했었는데요. 두 번째인데도 여전히 떨리네요. 감사하게도 또 응원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6863님께서 1년 반 만에 다시 러브게임 DJ 맡으셨네요. 기억해지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김대현님께서 목소리 좋다. 헤이즈님 러브게임에 꽃이 피었네요. 감사합니다. 꽃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7750님께서 오늘 헤이즈님 오셔서 그런지 러브게임 스튜디오에 피톤치드가 뿜뿜한 것 같아요. 꺄! 표현력들 참 좋으시다. 김은경님 보는 라디오 보는 것도 오랜만인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 보니 울컥하네요. 저도 울컥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주희님께서 헤이즈가 건강하게 돌아오니까 소연 언니가 코로나로 자리 비움이네요. 그니까요. 언니 빨리 회복을 잘 하셔서 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계신지 또 듣고 싶은 신청곡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3, 4부에는 뮤직큐,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지금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퀴즈 출제자에겐 백화점 상품권, 정답자와 오답자 중 몇 분에게는 마카롱을 쏩니다.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올게요. 라송과 솔방울.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박소연 씨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햄버거를 쏘러 온 스페셜 DJ 헤이즈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러브게임 왔으니 선물 마구마구 풀고 갈 거거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러브게임을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인증샷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세 분께 햄버거 세트로 쏠게요. 정유진 님이 신청한 가호의 시작 듣고 왔고요. 라송과 솔방울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849 님께서 야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네요. 완전 찐팬인 헤이즈 님이 스페셜 DJ로 나오다니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야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
햄버거 먹으면서 더 즐겁게 야근 화이팅! 2941님께서 노란 개나리 꽃을 손톱 위에 살포시 데려왔어요. 오랜만에 노란 네일아트에 세상 행복하네요. 소확행이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이런 게 저의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저는 조만간 벚꽃을 손톱 위에 살포시 내려앉히러 가야겠네요. 햄버거 맛있게 드세요. 3310님께서 오늘 할머니 생신이셔서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여서 흩날리는 벚꽃 밑에서 가족 행사를 했답니다. 우리 엄마가 무척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혜 언니 신곡도 엄마 들려줬는데 말없이 한참을 듣더니 엄마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이라고 하더군요. 항상 좋은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할머님께서 너무 귀엽게 초를 이렇게 불고 계세요. 너무 생신 축하드립니다. 할머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세요. 축하드려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제 추천곡은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요. 제가 어느새부터인가 어떤 곡인지도 모르고 사랑은 늘 도망가 계속 흥얼거리고 있다가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노래였어요. 듣고 올게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마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김주영님께서 노래에 흠뻑 취하셨네요. 표정이 얘기해주네요. 그랬나요? 뭔가 되게 공감이 가요. 왜 자꾸 도망을 갈까? 남기선님께서 헤이즈님 노래 조금만 더 불러주세요. 심쿵이라고 해주셨는데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요 정도? 라미나님께서 헤이즈님 스페셜 DJ 한다는 소식 듣고 후다닥 일 마치고 집에 초스피드로 들어왔어요. 언니 노래 저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라디오 들으면서 치맥 하려고 치킨도 시켜놨네요. 헤헤 보라도 보여서 행복해요. 반가워요 미나님. 이면진님께서 헤이즈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차분해서 매일 하신 분 같아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게 들어주셔서. 2545님께서 헤디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대문에 있는 남성 자켓 만드는 공장이에요. 벌써 여름 신상 작업으로 한참 바쁜데요. 오늘도 작업하면서 러브게임을 듣고 있어요. 와, 또 어떤 신상 자켓으로 여름을 또 이렇게 한 유행을 뭐라는 거지? 감사합니다. 빅뱅의 베베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아름다워줄래 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설렐 수 있게 러브 게임의 법칙. 28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는 수영을 등록했습니다. 퇴근하면 버스를 타고 수영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지만 배움의 설렘이 좋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 제법 발차기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날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영 열심히 하시네요. 얼굴을 보니 같은 초보반 회원, 몇 번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친목 도모 같은 건가? 거절하기 좀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강습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그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수영할 땐 늘 수경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눈이 크고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사람 차를 타고 근처 식당으로 가서 부대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이틀 뒤에 다시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그가 또 물었어요. 끝나고 치맥 드실래요? 아니요, 별로 살쪄요. 그럼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물이라도 드실래요? 아니요. 두 번씩이나 따로 만나기도 그렇고 솔직히 제 스타일도 아니라서 거절했지만 그럼 번호라도 알려달라는 말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바로 문자가 왔죠. 잘 들어갔어요? 아, 네, 잘 들어왔어요. 토요일에 뭐해요? 별거 없는데 왜요? 저랑 치맥 먹어요. 일요일도 시간 괜찮으면 또 먹고요.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서 토요일에만 보기로 했죠. 그렇게 나름 분위기 좋은 치킨집에서 만났는데 치맥을 하며 은근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마신 맥주 때문이었을까요?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그의 진중한 모습이 느껴졌고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죠. 신기하게 저도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며 우린 또 얘기를 나눴죠. 저는 걷는 거 좋아해요. 저도 걷는 거 좋아해요. 우리 은근 통하네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밤이네요. 혹시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만나실래요? 네, 좋아요. 그가 내민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걷다가 카페에 들어가 차 한잔 마시고 또 한참을 손잡고 걸었죠. 그리고 수영장에서 피어오른 사랑은 올해 결혼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특별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해지죠. 서로에게 풍덩 빠진 두 사람이 찰랑이는 감정의 물결을 따라 핑크빛으로 물든 마음속에서 평화롭게 요영합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에 이어서 들은 곡은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였고요. 정은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처음에 저랑 부대찌개 먹을 때 남편은 이미 저녁을 먹고 수영장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밥 먹으려고 저녁을 두 번 먹은 거였어요.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근데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네요. 진짜 수영장을 가야 되나?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가족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다으리 소으리인 것 같은데 사연을 읽어보니까 다은이 죄송합니다. 다은이 너무 예쁘네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게 사랑의 힘이란 이런 것 같은데 남의 사랑 얘긴데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웃음을 짓게 해주잖아요. 사랑으로 또 웃음을 짓게 해주신 은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미님께서 끼야 사연 주인공입니다. 제 사연이 러브게임에 나오다니요. 감격스러워서 눈물 났어요. 헤이즈님이 너무 예쁘게 읽어주셔서 그때 설레었던 감정이 다시 생각나네요. 츤데레 남편 잘 들었어? 다은이 다을이랑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츤데레 남편이 되셨나 봐요. 표현 많이 해주세요. 0544님께서 러브게임의 법칙을 헤이즈 언니 목소리로 들으니까 소현 언니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구연동화 같기도 하고 언니 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쩜 이리 매력이. 감사합니다. 2832님께서 치맥 하실래요? 아니요, 살쪄요. 헤이즈님 연기 너무 귀여워서 미소가 지어지네요. 오늘 끝까지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이지아님께서 뭐죠? 우리 부부랑 비슷한 사연이네요. 공통점은
수영 배우면서 만남. 차이점은 남편이 아닌 제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게 달라요. 여러분 수영장으로 가세요. 작년 4월 소연 언니가 라디오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었죠. 그로부터 1년 후 결혼 1주년이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4월 한 달 동안 특집을 진행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러브 게임의 법칙. 사연 소개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드리고요. 주장원 4명에겐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를 웹툰으로 그려드리는 러브툰이, 그리고 월장원 1명에겐 이 모든 선물의 냉장고까지 넘치게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소연의 러브게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클 라이딩 듣고 올게요. 처음 내게 길을 묻던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함께 난 모두들 잠드는 침묵에 이지나, 온유의 밤과 별의 노래까지 이어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723님께서 혜이지 언니 노래하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제가 언니 목소리라면 모든 대화를 노래로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 신곡 짱 좋아요. CD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요? 0723님. 피네이션 오피셜 계정으로 0723님이라고 문자 보낸 거 인증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CD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름이랑 주소랑 남겨주세요. 역시 도전하는 자만이 CD를 얻는다. 이게 디지털 싱글이어서 CD를 판매를 하지 않아서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맞습니다. 별을 따셨어요. 백재민님께서 아이들 데리고 강릉으로 여행 다녀오는 길이에요. 서울은 아직인데 강릉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아이들이 헤이지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 꼭 사연 보내달라고 해서 가입까지 했네요. 사연 꼭 소개해주세요. 우와! 재민님의 가족분들 모두 조심해서 서울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김민식님께서 여자친구와의 저녁 약속에 늦었습니다. 좀 일찍 퇴근한 터라 집에서 잠들어버려 이사단이 났네요. 차는 밀리는데 약속 시간은 저희 턱 끝까지 조여오는데 어쩌죠 제발.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좀 남아있나 봐요. 이 사연도 보내시고. 대단한데요. 가서 그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홍예지님께서 살짝 나오는 사투리 좋아요 해주셨네요. 고마워요. 김준엽님께서 방금 틀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좀 놀랬네요. 사실 저 대학교에서 같이 수업 들었어요. 조용히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준엽씨 반가워요. 오랜만이겠네요 되게. 조용히 말고 시끄럽게 좀 응원해주세요. 미담도 많이 퍼뜨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2부 끝곡으로 추천곡 하나 더 들고 왔는데요. 션 레논의 투모로우예요. 제가 그냥 처음 딱 들었을 때 가사 뜻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흠뻑 빠졌던 노래예요. 잠시 후 3, 4부에는 뮤직큐 이어집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보내주세요. 문제 출제자에겐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정답자 및 오답자 몇 분께는 마카롱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 저녁 저 별 그대 어머나 그대의 보고 자리 이 밤에 이 밤에 날아가 버릴까 날 불러주어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밴드 퀴즈. 진해, 여의도, 속초노수 이것 축제가 열리는 대표적인 명소죠. 지금이 딱 개화식이라 학생들에게 이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지금 인별그램은 모두 핑크빛. 딱 10년 전 이맘때 버스커버스커의 이것 엔딩이 나왔는데 봄만 되면 여전히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봄을 대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비읍 상기역으로 재밌는 오답도 기억하고 있을게요. 힌트송 나갑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왔고요. 정답은 벚꽃이었습니다. 8162님께서 벚꽃이요. 조만간 길거리에서 벚꽃 엔딩 엄청 나오겠어요. 주용숙님께서 벚꽃 주말에 벚꽃 구경 갈 생각이에요. 너무 기대돼요. 김중일님께서 벚꽃 저는 대구로 벚꽃 구경 갔다 왔어요. 이분들 다 정답자 분들이고요.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셨는데요. 8655님께서 바깥 날이 너무 좋은데 여친이 없어서 집콕이에요. 정중곤님 불꺼 갑자기 불꺼. 최일영님께서 배꼽 제 배꼽은 참외 배꼽이라 엄마가 예쁘대요. 엄마가 예쁘다 했으면 예쁜 거죠. 부러워요. 1704님께서 불꽃 인별그램은 핑크빛인데 전 휴가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에요. 불꽃 축제를 노려야겠어요. 표지호님께서 방끝 제 딸내미가 자기 전에 방끝 웃어줘요. 매일 밤마다 방끝 엔딩 찍네요. 아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최은희님께서 북극 헤이즈 북극 갑자기 나 부끄럽네. 3004님께서 빗강 비의 깡이요. 아 너무 웃기다. 소개된 분들께는 이온 음료 선물로 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뮤직큐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뮤직큐는 스페셜 DJ인 저 헤이즈와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 출제자에겐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가고요. 정답자 및 오답자 몇 분 뽑아서 마카롱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8840님께서 헤이즈 음악으로 퀴즈 내주셨어요. 헤이즈가 부자 언니 김숙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더니 김숙이 쿨하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엄마가 필요해 엄마 엄마 누군가 필요해.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정답은 엄마가 필요해 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얼마가 필요해 라고 묻는 니치 언니였군요. 와 진짜 너무 웃겨. 정답자 및 오답자님 소개해드릴게요. 성수연님께서 엄마가 필요해, 얼마가 필요해로 들리네요. 큰일 났다. 김효정님께서 엄마가 필요해, 엄마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가을동화 아시죠 여러분? 허유진님께서 엄마가 필요해, 와 얼마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빌려주실 건가 봐요 라고 해주셨고요. 오답
작자님들. 이현아님께서 헤이즈 만추. 나도 만추. 2995님께서 헤이즈 미안해. 아, 돈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고. 센스 있으셔요. 서정혜님께서 김숙에 4천만 땡겨줘. 아,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마카롱 선물로 드릴게요. 두 번째 퀴즈를. 어머나, 두 번째 퀴즈 가기 전에 9019님께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를 잇는 엄마 헌정송 엄마가 필요해 곡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와, 질문이 너무 뭐랄까 감개무량한 질문인데요. 정말 먼 훗날 시간이 많이 많이 지나서 이 엄마가 딸에게 대한 답가 정도로 기억될 수 있으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곡의 주제는 내가 엄마가 필요해라기보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인데요. 사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그들은 강해야 하고 또 기댈 수 있어야 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긴 시간 그런 존재로 살아왔지만 그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기댈 곳 또 엄마가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이고요. 아마 그런 생각과 깨달음이 탁 하고 오는 순간이 분명히 무조건 올 거예요. 시기가 다 다를 뿐. 그런 순간을 조금이라도 제가 감히 당겨주고 싶다는 생각에 쓴 곡이고요. 이 곡이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고마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곡입니다. 소중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수님께서 엄마 사진 옆에 헤이즈 언니 합성한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언니는 엄마 유전자 몰빵 받은 거예요? 스스로도 엄마랑 내가 진짜 닮았구나 느낀 순간은 언젠가요? 저는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유독 많은 분들이 진짜 엄마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엄마의 나이대별로 이제 많이 이렇게 닮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외모도 외모인데 성격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네. 8182님께서 자취 3년 차인데 문득 엄마가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헤이즈님은 언제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요? 서울 생활한 지도 꽤 되셨죠? 라고 해주셨는데 뭐 힘들고 지칠 때는 물론이고 사실 행복할 때 뭔가를 누릴 때 엄마가 제일 보고 싶고 생각이 나죠. 윤정미님께서 이 노래 처음 듣고 울었어요. 사춘기 아이들하고 투닥거릴 때마다 나도 엄마가 있다며 말하곤 하는데 저도 엄마가 필요해. 엄마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후기는 또 처음인데 제가 어떤 엄마의 마음을 정말 대변한 것 같아서 되게 뜻깊네요. 아이들이 또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처럼. 이쯤에서 두 번째 뮤직큐를 소개해드릴게요. 윤인희님이 주니엘 음악으로 퀴즈 내주셨어요. 강호동이 누워만 있는 이수근에게 일어나라고 반복해서 한 말은 뭘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강호동 씨도 저처럼 경상도 사투리를 쓰죠.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Baby. 노래 듣고 왔고요. 정답은 주니엘의 일라일라였습니다. 일어나라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고만호이고 일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답자 및 오답자 소개해드릴게요. 안승태님께서 일라일라 있나라는 거죠. 맞습니다. 1268님께서 일라일라요. 수근아 있나 귀엽게 얘기해주셨네요. 안유정님께서 일라일라 포뜩 일라라 궁디추 차 뿌리기 전에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알지? 귀엽다. 오답자분은 2506님께서 베이비복스 겟업. 겟업. 0853님께서 선미 가시나.
가시나 언능 아니려고 뭐하노? 라고 해주셨고 최보미님께서 와그라노 강산에 와그라노니 또 와그라노 0265님께서 김수철 정신 차려 다 정답을 못 맞추셨지만 어쨌든 마카롱을 드리겠습니다. 나 다 재밌네요. 박소연님께서 박소연인데요. 어떡해요. 대박. 엄마보다 지금은 헤이즈에게 언니가 필요하네요. 맞아요.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우째 정신 없을 텐데 마지막까지 화이팅하고 다음 신곡 발표 때는 제가 꼭 있을게요. 다시 꼭 와줘 해 다 해야. 언니 사랑해요. 소연 언니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3부 끝곡으로 헤이즈의 해픈 우연 듣고 4부의 듀엣 큐 이어집니다. 너무 길을 잃니다 아우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둘이서 같이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싱잉 랩 원탑? 헤이즈와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 코너가 처음인데 막내 작가님도 정식 입사 2일차 처음이래요. 우당탕탕 듀엣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되는데 저는 이제 가수니까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정답률 확 오르게 잘 해볼게요. 허밍을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자 3분과 재밌는 오답자 몇 분께 사탕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힌트송으로 원더걸스 So Hot 듣고 왔고요. 오답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황수진님께서 아니 이것만 듣고 맞춰요? 8458님께서 원더걸스 So Hot? 이럴 수가 소연 DJ가 잘하는 거였어. 소연 누나 나오면 타박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좀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8409님께서 빅뱅 에라 모르겠다. 김연수님께서 개진아 징징나네. 박소미님께서 강강술래요. 아 말도 안 돼. 8475님께서 세타령? 박은나님께서 박진영의 When We Disco? 아니 제가 다 불러드렸는데? 정답자분들도 계세요. 7121님께서 핫뜨거 뜨거 핫뜨거 뜨거 핫 정답 원타임의 핫뜨거죠. 0907님께서 원타임의 핫뜨거 4100님께서 원타임의 핫뜨거인가요? 확신이 없으세요. 아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사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박건영님께서 언프리티 랩스타 나왔을 때부터 팬이에요. 헤이즈표 센 힙합 음악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 음악이 워낙에 저의 일기 같은 음악이다 보니까 제 심경을 잘 반영을 하다 보니 글쎄요 뭔가 저를 불끈불끈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런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요? 좀 그 턴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 이어갈게요. 오늘은 스페셜 DJ 저 헤이즈가 가사를 감정 없이 읽어드립니다. 가사를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힌트송 나가요. 힌트송으로 헤이지의 널 너무 모르고 듣고 왔고요. 오답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6219님께서 김수희 남행열차. 비 내리는 오남선 남행열차에. 명곡이죠. 홍예지님께서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김태환님께서 헤이즈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아닙니다. 아쉬워요. 정답자님 오정헌님께서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헤이즈 영혼 없어도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4648님께서 정답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이거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해주셨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를 수도 있고요. 감사하고요. 2991님께서 사이버 가수 아담이 리메이크한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4565님께서 비의 여신 헤이즈 음원 나오는 날에 비가 꼭 왔었잖아요. 이번엔 아쉽게 안 왔는데 음원 발표 전날에 기도 같은 거 하고잖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런 것까지 캐치해주고 계시다니 완전 저의 찐 팬분인 것 같은데요. 뭔가 뭐 기도까지 하고 자거나 그러진 않고요. 비가 오면 좋긴 한데 이번에 곡 작업하는 내내 유독 비가 왔어요. 제가 이 엄마가 필요해라는 곡을 작업할 때 제주도에 가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4일 내내 비가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뮤직큐 이어나갈게요. 7115님이 리쌍 음악으로 퀴즈를 내주셨어요. 경상도 출신 발레 선생이 헤이지에게 연습봉에 한쪽 발을 올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헤이지가 계속 발을 내리자 선생님이 한 말은?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경상도 출신 선생님이라서 사투리로 꾸짖었어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정답은 리쌍의 발레리노였습니다. 발을 자꾸 내리니까 발레리노? 라고 꾸짖은 거죠. 이 노래, 이 명곡에 이런 웃긴 발레리노. 자꾸 정답자 및 오답자 소개해드릴게요. 5882님께서 니와 발레리노 맞추셨습니다. 1509님께서 와 발레리노 발 올리라. 2884님께서 와 자꾸 발을 내리노 이렇게 꾸짖으셨겠죠. 발레리노. 야, 대단합니다. 오답자님들. 5306님께서 위로 권진아 발 위로 올리라고. 8624 하수빈 노노노노노. 박미성님께서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아, 발 내리고 삐딱하게 뭐하냐고. 3955님께서 화사의 멍청이 발 내렸다고. 너는 멍청이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운 쌤 아닌가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마카롱을 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끝곡으로는 장필순의 어느새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 거고요. 이 노래는 시간이 참 빠르고 무심하게 흘러간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노래인데 지금 제 마음과도 같네요. 언제 이렇게 두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여러분, 부족한 헤이즈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저는 스페셜 DJ 헤이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에러.